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화학부 김성근 교수님을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과학소년 잡지와 우주소년 아톰, 그리고 아폴로 우주선 발사 장면 등을 보면서 과학자의 꿈을 기르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여전히 과학소년의 꿈이 있으신가요? 아, 그럼요. 과학소년의 꿈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멋진 과학 할배가 되고 싶습니다. 연구하다가 지치실 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하는 취미가 있으신지? 연구하다 지친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스트레스도 받은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비결이 있는데, 연구라는 건 원래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처음부터 산을 오를 때부터 어렵다는 걸 알고 시작하기 때문에 특별히 지치거나 잘 안 되는 게 스트레스가 되진 않았어요.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부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괜찮아. 대중 강연에 관심이 많은 과학자에게 혹시 조언을 해주신다면 네, 무엇이 될까요? 과학이란 건 보물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보물을 담는 그릇은 과학자예요. 근데 그 그릇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항아리가 있고 하나는 유리병이 있어요. 둘 다 보물을 담을 수는 있는데 항아리는 밖에서 보이질 않아요. 근데 유리병은 안에 있는 보물을 밖에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과학자들은 유리병 같은 과학자가 돼서 보물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물의 아름다움을 외부에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과학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볼츠만은 어떤 학자이며, 그리고 또 그의 매력은 무엇인지 네,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질문이에요. 전 볼츠만 너무 사랑해요. 좀 더 일반인들의 예를 돕기 위해서 말을 꺼낸다면, 얼마 전에 타계하신 존 맥케인 의원, 전 볼츠만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별명이 영어로 말하면 매버릭인데, 그러니까 좌충우돌하고 뛰는 그 야생마 같은 풍우나라는 의미예요. 근데 볼츠만은 그런 사람이었고,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당시에 과학계 상식, 과학계 전통, 과학계 관습, 그리고 모든 과학적인 기존 세력에 반대하는, 유일하게 홀로 서서 반대하는 그런 풍문화적인, 그래서 과학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용기 있는 사람이어서 그 용기 높이 평가해서 볼츠만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주기율표에서 가장 좋아하는 원소가 있으시다면? 주기율표는 원소들은 다 사랑스러운 원소인데 첫사랑은 리튬이에요. 내가 대학원 들어가서 처음으로 리튬으로 실험을 해서 리튬과 다른 물질 사이에서 전자 이동 반응을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리튬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쳤고, 근데 그게 오늘날 우리 전자 산업의 가장 핵심이잖아요. 리튬 배터리가 없으면 휴대폰 쓸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렇게 중요한 원소예요. 이번 강연 시리즈 제목이 화학의 미스터리, 케미스터리입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화학의 가장 큰 미스터리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화학의 가장 큰 미스터리는 이 우주의 광대무변한 우주가 단 92종의 자연 원소로 출발해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먼 별에서건 오늘 이 지구에서건 또 생명의 저 가운데서건 하나의 똑같은 보편적인 원리에 의해서 그것이 관장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아주 확립된 물리 법칙에 의해서 관장이 되고 있고, 심지어 우리나라 생명 현상까지도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화학적인 그 이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서 저는 모든 것이 화학의 미스터리라고 봅니다. 심지어 생명의 그 생명 자체도 화학의 미스터리라고 봐요. 네, 화학이라는 분야는 자연과학의 수많은 분야들 중에서 아마 가장 조명을 받지 못했던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 화학의 미스터리를 21세기 연금술사들이 한 학기 동안 출연하여서 하나하나 밝혀나갈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